지난 2012년 LA 한인회 신문고로 접수된 편지입니다. 당시 LA 한인타운 내 11곳 가정집에서 불법 도박장이 성행하고 본인도 수만 달러를 잃었지만 자신이 사는 곳과 도박장이 가까워 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. 불법 도박장은 고스톱과 마작, 심지어 카지노 머신까지 있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중장년층이 이용하고 이 중 돈을 빌려서 도박하는 사람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으로 타운 내 불법 도박장을 철저히 단속해달라는 호소문입니다. LA 한인회는 접수된 내용을 경찰에 알렸습니다.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 도박장은 성행하고 있습니다. 한 택시 관계자에 의하면 LA 한인타운의 불법 택시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. 아가씨 찾으면 아가씨 연결해주는 곳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뭐 마약 사러 가는 사람서부터 많죠. 타운에도 불법 도박장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쪽도 연결되나요? 그게 다 연결돼 있죠. 거기 택시들 다 불러주니까. 네. 택시가 도박 불법 도박장을 한 사람도 있었고 사실 택시를 하면서 그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도 있었고. 불법 도박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많아요. 생각보다 많아요. 기사가 나가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. LA 한인회는 한인타운의 불법 도박장이나 범죄율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만큼 치안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 한인타운의 도박 문제나 범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한인회에서는 잠정간에 그 LA 올림픽 경찰서 서장님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LA 한인회는 성행하는 불법 도박장 근절과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인 사회의 불법 도박장 이슈를 알리는 캠페인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. 한편 이 같은 불법 하우스 카지노들은 뉴욕과 뉴저지 등의 동부 지역을 비롯해 중부와 이곳 서부까지 연결돼 있으며 속칭 꽁짓돈으로 불리는 불법 고리대금을 통한 돈 세탁은 물론 각종 범죄까지 연결됩니다. 특히 슬롯 머신의 경우 한 대당 $5,000 이상으로 수익의 절반은 기계공학자가 나머지 절반은 장소 제공자가 갖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.